자, 제가 우선 먼저 할 거는 여기 있는 각각의 중요한 덩어리들을 일종의 부품으로 만들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네 줄이 아니라 1억 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웹페이지가 너무 복잡해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꿈을 꿀까요? 아, 여기에다 이름을 붙이고 싶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Subject라고만 하면 얘가 나중에 웹브라우저로 전달될 때 이런 코드가 될수 있다면 훨씬 더 정리정돈된 코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함수로 정의하겠습니다. 자, Subject라고 하는 요 플레이스홀더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function subject라고 하는 저것은 document query selector sharp id는 subject inner html은 자, 요거 grave accent입니다. 작은 따옴표 아니에요. 이걸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ubject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이제 필요 없고 페이지는 똑같이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뭔가요? 더 복잡하기만 한데, 자, 우리가 짠이 코드가 요만큼이 1억 줄이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데다가 잘안 보이는 데다 갖다 놓고 그냥 여기다가는 Subject라고만 하면 얘가 제목이 된다 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가독성도 높아지고 Subject를 여러 번 사용해서 재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제 부품화 시킨다, 모듈화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제가 들여쓰기를 없애버릴게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코드가 좀 지저분해지니까.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내비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도 모듈화 시켜봅시다. 자, function TOC. TOC는 topic table of content거든요. 글 목록을 나타낼 때 보통 쓰는 말이에요. query selector TOC. inner html은 자, 이렇게 넣고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TOC 하면은 이전과 똑같지만 훨씬 더잘 정리정돈된 코드가 됩니다. 아, 아직 TOC 실행을 안 시켰군요. 자, 실행시키는 코드 넣고 했을 때 결과는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rticle 부분에서 이 컨트롤 부분은 article에 있지 않고 바깥쪽으로 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바깥쪽으로 빼버리고요. 요거는 또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또 모듈화를 시키겠습니다. function control document query selector sharp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부분에 이제 필요 없고요. 여기서 컨트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컨트롤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아이고, 할게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아티클도 마찬가지로 펑션 이거는 콘텐츠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rticle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컨텐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코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지 않고 여기에 이 코드들을 저 그 부품들을 사용하는 코드만 딱 봐도 아, 여기에는 뭔가 제목과 관련된 게 오겠지. 여기에는 본 그 글 목록, 요거는 제어, 이거는 그 본문과 관련된 것이 오겠지라고 하는 것을 딱 보고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가독성도 높아지고 요걸 다른 페이지에 갖다 써도 잘 동작하는 재활용성도 높아진 부품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는 사실 이전에 그냥 우리가 생 HTML로 코딩하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걸 이제 리덕스랑 연결시키는 작업을 다음 시간부터 진행해 봅시다.